잘 이쁜데 누구 맘대로 카페를 정리해? 내 맘대로. 아 안돼 반대. 팔꿈에 나 배고파. 어렵지 않지. 아 송사장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는 게 어딨어? 그럼 우리 어디로 가라고. 그래 너네 소행성 뮤직이랑 계약한다며. 그럼 이제 거기 연습실 쓰겠지. 그러니까 아니 안돼 반대. 어? 100번 안돼 1000번 안돼. 아 그니까 왜 안 되냐고. 아 그게 카페를 향한 송 사장의 애정과 열정. 어? 그리고 냉정. 아 이건 아니고 아니 아무튼 송 사장 이 카페 사랑하잖아. 아니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? 우리도 그렇고 여기 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이 공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송 사장의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. 아 송 사장 뭐해? 내가 한 얘기 잘 생각해. 전부 진심이니까 간다. 무슨 얘기했어? 아, 뭐 별거 아니야. 커피 타줄까? 나도 이제 곧 자래. 그럼 커피 말고 우유 조금 따뜻하게. 우유? 달달하네. 꿀인가? 있어? 좋은 등장. 마침 잘 왔다. 응? 아이돌 멤버들 응원하러 갈 때 뭐 좋은 거 없을까? 뭐 흔하게는 조공 도시락 같은 거? 조공 도시락. 왜? 너 도시락 싸게?